집단 행동 대신 환자 곁을 지키는 걸 택한 전공의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의 명단을 만들어 유포하라고 지시한 의협 내부 문건이란 게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이 생기자 의사협회가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게시자를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방해하는 건 범죄라며 엄중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승현 의학 기자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수련비용 지급을 약속한 정부는 비상진료 운영이 안정적이라며 의료 대란은 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에겐 복귀를 압박하면서도 이걸 방해하거나 협박하는 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공개 게시판에 병원에 남은 전공의를 조롱하고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건 범죄 행위라며 수사 의뢰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부여받은 의사들이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마음이 답답합니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게시글 작성 경위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불만을 토로한 걸 구속까지 언급한 건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 불참자 명단을 만들어 유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문건에 대해선 문건에 찍힌 의협협회장 직인이 위조라며 글 게시자를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시물의 내용은 비대에서 작성한 적이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이고 조작된 허위 문건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맹 휴학 중인 한림대의대 본과 1학년 80여 명이 교수로부터 수업 일수 미달로 유급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단체 문자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안내일 뿐 유급 처리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학사 일정을 조정하거나 별도 조치가 없으면 다른 의대에서도 같은 일이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대병원에선 교수와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을 신청한 총장에게 사퇴를 요구했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11일 긴급총회를 열어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유승현입니다.